원그 발표 내용은 그러니까 제가 부산대학교에 제출을 했고요. 지금 제가 이제 발표하는 내용은 전체 발표 요약을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띄우고 이 내용을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떠 있습니까, 좌장님? 네, 그러면 본 내용을 읽으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용 그러니까는 상그 이미지들을 못 넣습니다. 즉그 이미지를 넣으니까는 양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그 내용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의 비잔틴 문화 유입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러면 이제 머리말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대략 1350년부터 1550년 기간에 이탈리아에서 나타난 문화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일반적인 설명에 따르면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흥을 통하여 새 문화를 창출해내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는 근대 유럽 문화 태동에 기반이 되었다고 여러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여기서 발표자는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흥만이 근대 유럽 문화 태동에 기반이 될수 있었던가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흥이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중세 서유럽 문화를 바탕으로 중세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비잔티움 문화와 아랍 문화의 일부분, 그리고 유대 문화와 중국 문화의 일부분, 심지어 고려 인쇄 문화가 문화 접변을 통해 만나 융합되어 나타난 새로운 문화 통합 현상이라고 발표자는 생각합니다. 20세기 중반부터 르네상스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중세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근대에 속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적인 측면을 제외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록 고대나 중세 그리고 근대처럼 시기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범위가 넓지 않아 오늘날 사용하는 시대의 구분 속에 한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브루카르트가 생각하였듯이 문화사적으로 하나의 시기, 다시 말해 문예부흥의 시기를 갖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문화사적으로 하나의 시대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문화접변을 통해 새로운 문화통합을 이루어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이탈리아 역사에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 과정 속에 나타난 중간기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앞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큰 영향을 주었던 비잔티움, 아랍, 유대, 중국 문화, 그리고 한국 인쇄술의 영향 등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관련된 문화 접변에 대한 연구는 지지부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부분적인 내용과 관련한 일부 논문들이 발표되었지만 문화 통합 전체를 다루는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당히 미진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과거에 발표자가 문화 통합에 대해 논문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문화 통합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다만 문화 통합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르네상스 시기 비잔티움 문화의 유입과 영향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르네상스 시기에 서구 라틴 세계에서 활동한 저명한 비잔티움 학자들에 대한 인식은 서구권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초기 비잔티움 미술의 역할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는 르네상스 시기 비잔티움의 문화의 유입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그와 동시기에 이탈리아인들이 모방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창작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비잔티움
학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이와는 달리 비잔티움 학자들은 자신들을 대하는 이탈리아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들이 학문적 지식을 어떻게 전파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14세기 이탈로 비잔티움 양식 미술입니다. 1. 13세기 이탈로 비잔티움 양식 미술입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끼친 비잔티움의 영향에 대한 서구인들의 태도는 1980년대 말부터 일부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 크게 연구가 진척되지는 않았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부 명망 있는 학자들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개막 시기에 그리스어와 비잔티움 작가들의 연구의 부흥이 이탈리아 지성에 필요한 자극을 주었다는 견해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그리스 문화의 부흥으로 성장하였는데 이탈리아에서 비잔티움을 통한 그리스 문화의 부흥은 페트라르카의 영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400년에서 600년 기간 동안 등장한 비잔티움 제국과 동고토 왕국의 채식 필사본 만들기 방식이 카를루스 왕조 르네상스를 거쳐 16세기 중반기까지도 살아남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 서유럽 필사본 중 채식 필사본의 금박은 비잔티움 모자이크와 이콘에서 따왔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 채식 필사본은 비잔티움이나 동고토족의 채식 필사본을 그대로 복사하듯이 모방한 것은 아니며 구조적인 털과 같은 일부의 양식들을 활용하면서 그림 스타일을 이탈리아식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성당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성당의 건축 양식은 이탈로 비잔티움 양식입니다. 이 건물은 11세기에 건축되었는데 대부분 성 소피아 성당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주요 외관은 대부분 고딕 양식으로 장식된 지붕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금박 바탕 모자이크는 수세기에 걸쳐 완성되었는데 실내 모자이크의 주요 작업은 1270년대까지 완료되었으며 건물 중앙 부분에 대한 작업은 1290년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13세기 개보수 작업 시 반구형 지붕의 외관은 크게 높여졌었습니다. 그 후 산마르코 공방은 해체되고 1418년 화재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피렌체의 영주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초기는 중세 양식을 보존하고 중세 양식을 복제하려고 하였으나 1509년부터 정책이 바뀌면서 그 많은 작업이 16세기 초반 동시대 양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잔티움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인 성소피아 성당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지은 산마르코 성당이 1418년 화재로 비잔티움 요소가 많이 남아있는 중세 양식을 일부분만 보존 및 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1509년부터 16세기 초반에 동시대 이탈리아 양식으로 보수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문화 접변을 통해 외부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새로운 이탈리아 양식을 만들어가는 변화의 시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페트라르카 이전 시기 이탈리아 화가들의 작품 속에 나타난 비잔티움 예술의 전통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통은 코포디, 마르코발도, 루카의 베를링기에로, 보나벤투라 베를링기에리와 치마부예, 그리고 두치오의 작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세기 피렌체의 치마부예와 시에나의 두치오 같은 일부 화가들은 새로운 회화 양식을 실험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한층 더 진실하게 묘사하고 고딕 양식 조각처럼 생동감 넘치는 인물 형상을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비잔티움 미술의 영향을 받아 이탈로 비잔티움 양식 속에서 새로운 회화 양식을 실험했습니다. 원래 비잔티움 예술은 서유럽 중세 시기 카를루스 왕조 르네상스와 신성로마 제국의 오토 왕조 르네상스 그리고 12세기 시칠리아 노르만 왕조의 건축과 미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후 13세기에 들어와서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이탈로 비잔티움 양식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탈로 비잔티움 양식은 미술사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용어로 주로 비잔티움 미술의 큰 영향 아래 이탈리아에서 그려진 중세 미술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초기 르네상스에 해당하는 13세기에 보나벤투라 베를링기에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삶을 재단화로 그려 유명해졌는데, 이 재단화는 목판 위에 템페라와 기법으로 그린 그림으로 비잔티움 예술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이탈로 비잔티움 양식 그림입니다. 이 이탈로 비잔티움 양식 그림은 초기에 비잔티움 그림 기법에 대한 훈련 없이 화가들에 의해 그려졌습니다. 바사리와 동시대 인물들은 이탈로 비잔티움 양식을 마니에라 그레카, 즉 그리스 양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탈로 비잔티움 양식의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은 액자가 있는 비교적 작은 휴대용 그림을 서유럽에 소개했습니다. 이 그림들의 바탕은 금색이었는데, 그것은 13세기 말까지 이탈리아 회화의 지배적인 양식이었습니다. 13세기의 치마부에와 조도는 이탈리아 혹은 적어도 피렌체인을 새로운 영역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치마부에는 비잔티움 모델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탈로 비잔티움 양식에서 탈피한 최초의 위대한 이탈리아 화가 중한 명이었으며, 그의 제자인 조또 또한 이러한 탈피를 가속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탈로 비잔티움 양식은 15세기까지 지속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탈로 비잔티움 양식은 이탈리아의 실제 비잔티움 이콘들을 포함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에 비잔티움 이콘은 당시 베네치아의 소유였던 크레타로부터 대규모로 수입되었으며, 또한 1204년 콘스탄티노폴리스가 4차 십자군에 의해 함락됨에 따라 이탈리아로 비잔티움 이콘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후기에는 이탈리아에서 그리스인들, 즉 비잔티움인들이나 그리스인들, 비잔티움인들로부터 교육받은 예술가들이 그렸던 그림까지 이탈로 비잔티움 양식 속에 포함되었는데, 이 그림 중 일부는 크레타로부터 수입된 그림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스티어는 13세기까지 이탈리아의 모든 지방 미술 학교들은 중앙 비잔티움 전통의 지방 변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228년에서 1238년에 주로 활동했던 루카의 베를링기에로와 13세기 중엽에 활동했던 피렌체의 코프디 마르코발도와 같은 인물을 제외한 이탈로 비잔티움 화가들의 대다수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루카의 베를링기에로의 양식은 주로 선에 기반을 둔 후기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네오 헬레니즘과 비잔티움 양식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확실히 작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탈로 비잔티움 양식으로 그림을 그렸던 몇안 되는 예술가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호데게트리아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자상입니다. 성모자상은 기독교 도상학에서 널리 활용된 형태의 구도입니다. 이 그림은 본질적으로 비잔티움 양식의 전형인 몇 가지 핵심 요소들을 예시하고 있지만, 또한 후기 이탈리아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코프디 마르코발도는 이탈로 비잔티움 양식으로 그림을 그렸던 피렌체 화가였었습니다. 그의 이탈리아 비잔티움 양식의 혼합은 이탈리아 예술가 세대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161년 시에나에서 그린 그의 가장 유명한 그림이 마돈나 델 보르도네, 이탈로 비잔티움 양식을 잘 나타냅니다. 치마부에는 비잔티움 모델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일반적으로 이탈로 비잔티움 양식에서 탈피한 최초의 위대한 이탈리아 화가 중한 명으로 여겨집니다. 13세기 중세 미술은 비교적 평평하고 매우 양식화된 장면과 형태를 보여주었던 반면, 치마부에의 그림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그 시대 다른 예술가의 그림 속에 나타난 인물들보다 더 진보된 실물과 같은 비율과 음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두치오는 13세기 말과 14세기 초에 시에나에서 활동한 중세의 가장 위대한 이탈리아 화가들 중한 명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시에나 고딕 양식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동시대 예술가들과는 달리 두치오는 템페라의 대가였고, 섬세하고 정밀하게 매체를 정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치오의 스타일은 어떤 면에서는 비잔티움 미술과 비슷했는데, 금피 배경과 친숙한 종교적 장면들이 있었지만, 또한 다르고 더 실험적이었습니다. 치마부에와 두치오는 둘다 이탈로 비잔티움 양식의 훈련을 받고 숙달된 기술을 익혔지만,
그림의 형태와 깊이를 나타내는 면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딱딱한 느낌을 주는 위대한 듐 양식의 그림을 부드럽게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조토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전되었지만, 이러한 새로운 그림 형식은 다른 도시들의 주요 작업장에서는 서서히 받아들여졌고, 더 작거나 더 멀리 떨어진 도시들과 마을들의 작업장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예전 스타일을 지속했습니다. 제단화의 경우 큰 그림에 이탈로 위대한 듐 그림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대 13세기 프레스코 큰 벽화가 드물었던 베네치아에서는 폴리티크 형태가 나타나 유행했는데, 이 폴리티크 형태는 초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들에 의해 가장 널리 만들어졌으며 16세기까지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로 비잔티움 양식의 모자이크는 매우 선호되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너무 비싸 많이 활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14세기 이탈로 비잔티움 양식 미술입니다. 14세기에 들어오면서 이탈리아 북부는 12, 13세기와는 조금 다른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베네치아를 살펴보면 베네치아 미술학교 창건자 파울로 베네치아노는 여전히 비잔티움 스타일을 고수했지만 알프스 북쪽에서 발전하는 고딕 예술과 개인적인 요소에 점점 더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한층 진보된 작품들은 고딕 미술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의 예술 세계는 베네치아 학파 학생들, 특히 로렌조 베네치아노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로렌조 베네치아노는 14세기 후반 베네치아의 중요한 화가였습니다. 그는 베네치아인들이 선호했던 비잔티움 양식으로부터 고딕 양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한 베네치아 미술학교의 첫 번째 화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베네치아 학교 내에서 고딕 감각을 가진 최초이자 가장 위대한 혁신가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가장 초기 서명된 작품인 성 안토니오 디 카스텔로 성당의 수태고지의 폴리티크어 혹은 사자 폴리티크라고 불리는 제단화는 얼굴의 강렬함, 휘장의 역동적인 표현, 그리고 어두운 베이스 컬러가 사람의 살을 통해 빛나게 하는 비잔티움 양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음색과 섬세한 지방 지역 톤의 뉘앙스가 가미된 채색을 선호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 토스카나 지방을 살펴보면 이 지방의 건축가 조각가 및 화가들은 북부의 고딕 양식의 솜씨뿐만 아니라 도시의 지상에 보존된 고대 기념물에서 자신들의 작품의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조토는 치마부에의 제자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의 선구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비잔티움 양식에서 벗어나 피렌체파를 형성했습니다. 정면에서 벗어나 측면과 후면을 묘사하는 등 이전에 볼수 없었던 공간감을 만들어내면서 단축법, 투시법과 명암을 이용해 평면의 입체감을 표현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인물의 감정과 역동적인 동작을 통해 생기 있는 묘사를 함으로써 종교예술의 신경지를 개척했습니다. 또한 그는 회화의 배경이라는 요소를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단체는 치마부의 시대는 같다, 지금부터 조토의 시대다라고 말했으며, 보카치오는 조토가 수세기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회화 미술에 빛을 던진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조토의 그림이 비잔티움 양식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에 이탈리아 양식을 만들어 갔던 인물로 당대인들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사리도 조토를 중세 후기 이탈리아 회화의 마니에라 그레카, 즉 그리카 양식으로부터 결정적인 단절을 이루고 고대인들의 자연주의로 돌아간 첫 번째 인물로 칭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5세기 초기 인물의 마사치오는 조토의 조형적 회화적 기법을 이어받고 브루넬레스키의 원근법 원리와 도나텔로의 인체 조형의 성과를 섭취하여 회화에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의 창시자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삼위일체의 그림 속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은 1280년경 시나이의 성 가트린 수도원에서 그려진 십자가의 죽음 이콘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과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성당의 십자가의 죽음 모자이크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 구도상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모습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비잔티움 이콘과 모자이크의 십자가상의 예수 구도를 빌려봤으나 원근법을 사용하고 예수의 근육의 모습을 더 사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비잔티움 양식에서 탈피하여 정형적인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으로 새롭게 탄생한 그림이다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15, 16세기 비잔티움 학자들의 영향입니다. 첫 번째, 15세기 비잔티움 학자들의 영향입니다. 19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부 명망있는 학자들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개막식에 그리스와 비잔티움 작가들의 연구의 부흥이 이탈리아 지성에 필요한 자극을 주었다는 견해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문화의 부흥은 14세기 인물인 페트라르카의 영향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스콜라주의를 경멸하고 라틴 고전에서 자신의 위안을 발견하는 한편 동시대인들과 후계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15세기의 비잔티움으로부터 이탈리아로 대규모의 이민이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때문에 지적 엘리트들인 비잔티움 학자들은 그들의 가족과 함께 베네치아와 피렌체로 와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문화와 사고 과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마누엘 크리솔라스, 게오르기오스, 게미스토스, 프레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수천 권의 원고를 이탈리아로 가져와서 학문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최근에 르네상스 시기에 서구 라틴 세계에서 활동한 저명한 비잔티움 학자들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학자들에 의해 이탈리아 르네상스 철학의 기치인 게미스토스 프레토에 대한 과대평가가 보이기는 하지만 발표자의 생각에는 요하네스 아르기로플로스 베사리온, 데메트리오스, 칼콘딜레스, 마누엘 크리솔라레스, 게오르기오스 트라페준티오스, 야누스 라스카이스 그리고 그 외에 다수 비잔티움 학자들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발표에서는 일부의 주요 학자들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그리스 르네상스를 시작하게 된, 즉 비잔티움인들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건은 1395년 비잔티움인 마누엘 크리솔라스가 짧은 기간 동안 베네치아의 황실 특사로 오면서 발생했습니다. 더욱 그는 5년 동안 매년 150플로린을 받는 조건으로 1397년 피렌체 대학에서 그리스어를 가르치도록 초대되었고, 20년 동안 피렌체와 파비아에서 그리스어를 가르치거나 교황 궁정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온 대표로 상당한 기간을 이탈리아에서 보냈는데, 1411년에서 13년에 그는 로마에 정착하여 가톨릭을 받아들였으며 교황 요한 3세에 의해 추기경으로 서품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식 전달에 대한 열정, 세련된 태도, 그리고 잊혀진 문화의 사도로서의 천진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크리솔라스 이후 많은 비잔티움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건너왔습니다. 특히 페라라 피렌체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함락 사이 15년 동안 그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들 비잔티움 학자들은 베네치아와 피렌체로 주로 이주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이탈리아로 건너온 비잔티움 학자들은 크리솔라스가 했던 것처럼 편안한 직업을 찾거나 그리스 작품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필사자나 번역가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들 덕분에 이탈리아인들은 세계와 삶의 목적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사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리스 문화와 고대 사상으로의 회귀는 15세기 사상가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촉발시켰습니다. 그 당시 자유를 갈망하고 창의적이며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 새로운 사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피렌체와 베네치아로 몰려들었습니다. 비잔티움 학자들에 의한 이탈리아인들의 사고의 지평 확대는 피렌체에서는 15세기 메디치 가문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예술, 세계 지도를 포함한 지리학의 발달을 촉진시켰으며, 16세기에는 베네치아에서 16세기 초반 유럽에서 발간된 책의 절반 가량을 인쇄함으로써 책을 통해 르네상스를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베네치아를 책의 수도로 만든 첫 번째 인물은 출판계의 미켈란젤로로 불리인 알두스 마누티우스로, 그는 자신이 사망한 해인 1515년까지 유럽에서 인쇄된 그리스어 초판본 49권 가운데 30권을 출판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로 건너온 비잔티움 학자들 중 몇몇 사람들은 푸대접을 받았지만 곧 이탈리아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니케아의 대주교였던 베사리오는 추기경으로 승진했으며 1472년은 교황 선출 후보로도 논의되었는데, 그는 플라톤주의자 교인으로 알려져 30년 넘게 이탈리아의 위대한 인문주의자 중한 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베사리오는 플라톤 논쟁에 적극 참여했는데 그의 글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마르슬리오 피치노의 신비적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게미스토스 플레톤은 메디치 궁정에서 손님으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는 기독교와 다소 모순되는
한무리의 신비주의자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스승으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플라토가 뭔가를 가늠해 보려 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신비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흥미로운 신플라톤주의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부 이탈리아인들은 플라토의 이러한 가르침을 이어받아 르네상스 정신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마르실리오 피치노에 따르면 피렌체의 플라톤 아카데미는 유명한 플라톤주의 교수인 게미스도스 플라토에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15세기 이탈리아에서 고전 그리스 학문의 부활을 주도한 이지민 학자들 중 중요한 또한 명의 인물은 요한에서 아르길로프로스였습니다. 그의 피렌체 도착은 코시모 데 메디치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환영할 일이었고, 코시모 데 메디치는 그를 잘 활용했습니다. 아르길로프로스는 피렌체에서 자신의 수사학적이고 신학적인 작품을 제작하는 것 외에 그리스 철학과 신학적인 작품들을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그 가운데는 몇 권의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해석서와 다수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에 라틴어 번역서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1439년부터 44년까지 피렌체 공의회를 위해 이탈리아에 있었고,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된 후에는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와 1456년부터 70년까지 피렌체에서, 그리고 71년부터 87년까지 로마에서 그리스어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피렌체에서의 아르길로프로스의 가르침은 피렌체 휴머니즘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한동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선생으로도 있었는데, 그의 제자로는 땡땡땡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망명자들은 서방의 보호와 생계 보조금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됨에 따라 서방인들의 눈에서 차별성을 잃고 곧 무관심해지거나 또는 적극적인 경멸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들 망명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품게 사랑을 가지고 시간을 사랑하는 날 이탈리아에서의 새로운 삶은 어려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가난과 망명 생활에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괴롭힘을 당했던 비잔티움인들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데 느렸고, 종종 그들 자신의 문학 지식이나 서구 고용주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마음의 유연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비잔티움인들은 그만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여겨졌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듬거리면서 말하고 라틴을 썼기 때문에 집에서 그리스어를 배웠거나 공부한 이탈리아인들이 오히려 많은 경우에 교사와 번역가로 선호되었습니다. 이 16세기 비잔티움 학자들의 영향입니다.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데메트리오스 칼콘딜리스는 1447년 이탈리아로 건너가 그곳에서 40년 넘게 그리스어와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에 명성 있는 중요한 대학에서 그리스 문학을 가르친 마지막 비잔티움 인문 학자였습니다. 야누스 아스칼리스는 르네상스 시기에 저명한 학자로 베사리온의 후원으로 파도와 대학에서 라틴어를 배웠으며, 베사리온 사후 로렌조 메디치의 초청으로 피렌체로 가서 투크리에서 데모스테네스, 소포클레스 그리고 그리스 문집을 강의했습니다. 그 당시 로렌조는 필사본을 구하기 위해 그를 두 번이나 그리스로 보냈습니다. 1492년 라스칼리스는 두 번째로 피렌체로 돌아오면서 수도원에 있는 아토스 상소부터 200명의 인물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동안에 로렌초가 죽자 라스칼리스는 프랑스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고, 1503년부터 8년까지는 베네치아에서 특사로 재임하면서 알도스 마누티우스가 이끄는 새로운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13년부터 18년까지 메디치 가문의 초대 교황인 레오 10세 아래서 로마에 거주했으며, 그후 프랑스 국왕 루이 10세의 불화 도서관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고, 프랑수와 1세가 이 도서관을 퐁텐블루로 옮겼을 때 귀염 뷰대와 함께 그 도서관의 조직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라스칼리스의 이러한 활동은 이탈리아 르네상스뿐만 아니라 프랑스 인문주의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맺은 말입니다. 발표자는 본론을 통해 비잔티움 문화가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대략 1350에서 1550년 기간에 나타난 문예운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론에서 살펴본 대로 비잔티움 미술은 벌써 13세기에 이탈리아 북부 지방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융합이 13세기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미술사적인 면에서는
13세기에 시작되었으며 인문주의적인 면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페트라르카의 생존 시기인 13세기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사적인 면에서 이탈리아 대전상에 끼친 비잔티움 양식은 13세기 말 치마부에와 조도에 의해 새로운 이탈리아 양식이 만들어져 감에 따라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로 비잔티움 양식은 15세기까지 지속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인문주의에 끼친 비잔티움 학자들의 영향은 15세기에 비잔티움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대규모 이민을 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16세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들 학자들의 주된 활동 지역은 피렌체였으며 베네치아, 파도와 그리고 로마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 문화와 고전 철학을 주로 가르치면서 자신들의 해석과 비판을 덧붙여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 필사본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탈리아인들에게 세계와 삶의 목적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사고를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에 대한 열망을 촉진시키고 인문주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전 유럽에 걸친 지식혁명의 토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끝으로 아랍 세계는 르네상스에 주로 과학적인 면에서 영향을 끼쳤지만 비잔티움의 문화와 인문주의에 영향을 끼치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문화융합을 만들어가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